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구경 제 80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요, 노모품 새로 시작인데요. 1장에 4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지요. 노모품자 회인 등록이요, 불여명경 로회하이기라. 노모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목숨과 다투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화엄경에서 보면은요,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 따라 잠시 갈 뿐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그럴진데 어디에 집착을 하고 또 어딜 바삐 그리 가고 있는가. 갈 길 잠시 멈추고 바라볼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공양을 마친 뒤에 법문을 하셨어요. 그때 멀리서 일곱 바라문의 장로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저희들은 벌써부터 귀의를 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서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사오니 원하오건대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모두 사문으로 만드시고요. 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방을 사용하게 했는데 그들은 모든 것에 덧없음을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 일을 생각하고 또 관여하면서 웃고 시적거리면서 삼계에 대해서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는지라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은 도를 닦아서 세상을 구제해야 하는데 어찌 헛된 시간만 보내고 있는가? 모든 중생들은 다섯 가지를 믿고 있나니 첫째는 젊음을 믿고 둘째는 아름다움을 믿고 또 셋째는 힘센 것을 믿고 넷째는 재물을 믿고 또한 다섯째는 귀한 출신의 성을 믿는다. 그런데 그대들은 소곤거리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웃기도 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고 그러는 것일까? 그리고는 계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희하소 명상치연이요 심폐유명 여불구정이라.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목숨은 항상 불타고 있나니 깊고 어두운 데 덮여 있으면서 등불을 찾지 않는 것과 같구나. 견신형법의 위안이요 다상치병 기지비진이라. 이 몸뚱이 완전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편안해 하는구나. 생각이 많으면 병을 부르나니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노칙 색쇠 병모광택이요 피완기축 사명근축이라. 늙으면 이 몸뚱이 쇠해지고 병들면 광택마저 없어지며 가죽은 늘어지고 살은 줄어들어 이 목숨 죽음을 재촉한다. 신사 신사 여기차요 육소골산 신하가오니라. 몸이 죽으면 정신도 따르나니 내버린 수레를 모는 것과 같다. 살이 사가버리면 뼈도 흩어지니 그런 몸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이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시련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고통과 맞서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이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상처로 안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서 인생의 모든 아픔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함은 지니는 물론 오늘의 고통은 반드시 밝은 내일의 씨앗이 될 것임을 명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할 것이죠. 인생의 모든 아픔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그런 날들 기원 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용역 제 80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